불타는 엘리트 날 먹. 컴펠 드라이버. 의심이 사라지는 물. 레포. 금강저 FTL. 큰 행복. 자, 보스 확인해보죠. 육강령 번구를 넣읍시다. 이거라서 저거 호도독도 날 것 같긴 한데. 레포 금강저 좋잖아요. 우라늄님 반갑습니다. 파지직 한번 더 쓰고 깨우자. 백년 퍼즐, 꽃샘추위, 딸기, 조광분, 타격 지우고, 지금 수비카드 없어가지고, 웬만하면은 안 집을게요. 불 가서 자고 다음 엘리트 하나 더 잡으면 될 것 같아. 오야 에임 굿. 킹짱 크림 끌어내기 제기. 수비 이중 시전. 조광붐. 원래 살려고 했는데 재생 포션 있으니까 괜찮겠지. 벌써 잡았는데? 다음 턴 보는 게 낫겠죠? 전등, 하파기, 방전, 할퀴기. 방전 넣을까? 이거 딜 나오냐? 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방전 집어가죠. 아니, FTL. 킹전기 가점. 무지개 다중시전 다시 시작. 그지 같은 거 받아왔네. 킹시 시작 아니면은 무지개 컴파일.
무지개. 아니, 이딴 거만 나오면 어떡해. 아스트로나베로 타격 알아보죠. 공격 카드 맞으니까. 아니, 미친, 뭐야, 이거. 쌍써지. 엘리트 가도 될까? 안될것 같은데. 에, 못 잡진 않을 것 같아. 정전기 방전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엘리트를 좀 갈까? 엘리트 불. 엘불 엘은 좀 위험해 보이고. 상점에서 편향이라도 나오면 좋을 텐데. 청정기 방전 언제 나오냐? 방어도 포션 반복불 뿔카니까 넣어봅시다. 이제 수비 좀 챙겨야 될것 같은데 괜찮은 거좀안 나오나? 고통받고 다음 장 가서 지워도 되겠죠? 아이고. 조각 모험 사고 고통이나 지우죠. 그러면 이제 냉이고 재좀더 필요하지. 꽃샘 추위를 살까? 홀로그램을 살까? 꽃샘 추위가 낫겠다. 해보. 번구 일제 사격 컴파일 드라이버. 냉정함, 홀로그램, 그리고 메아리 뭐 이런 거 찾고 싶은데. 저거 편향 나오면 제일 좋고. 벌레 콩님 반갑습니다. 정전기 방전 빨리 좀. 칼치색 호화로운 베개 역학 역학 나왔으니까 자고 저기 엘리트 하나 더 가자. 사람은 사람답게 님 반갑습니다. 백소뿔, 평형뿔.
백소에서 편향 나옴. 내가 봤음. 아, 찰싹. 아, 찰싹. 깰 것 같긴 한데. 흔하님 반갑습니다. 덤벼. 서접들. 병불꽃 태보 태보 하나 쓸까? 편향 편향. 아 젠장. 그업 도약이나 냉정함 이런 거 하나 들고 갈까? 배터리? 근데 지금 주광문 하나 더 넣어. 주광문 하나 더 넣을까? 아, 냉기고체 지금 많이 없지. 저거 꽃샘 두 개 있지. 그러면은 냉정함을 지금 넣어놓을까? 개노산. 생강이고 수고. 귀여워. 으아. 전기역학 빨리 또 나온다. 펜촉 도약불. 오케이. 아니 왜 이렇게 강호 카드가 잘 나와? 원래 이런 게임이 아닌데. 뒷지모님 반갑습니다. 넘치는 나의 유물. 나이스. 편향 나온다니까. 그릇, 혼돈, 하위모. 아니 왜 이렇게 뿔카만 나와? 아 개꿀 감사요. 잘 쓰겠습니다. 뿔카 미쳤고요. 실력겜 축전기 같은 거 좀 안 나오나? 미소기님 반갑습니다.
아, 이걸 폭풍을 준다고. 혼돈뿔 vs 무지개뿔. 혼돈뿔 압승. 쓰지 편향. 편향 빠따줘. 병불 써지 편향이다. 아니 써지 저거 편향 빠따줘 말이라고. 이제 왕관 집어도 되겠는데? 지금 이 써지 1편향 왕관 고. 자, 또 엘리트 좀 가볼까? 근데 저거 빡빡이 어떻게 잡지? 정기라도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아 뭐야 이건 또. 아 미친 개 구대 이게. 아 뭐야 내 편촉. 아 방향 풀피로 쪼개짐. 으아 죽어라. 으아 네. 실과 바늘 민첩 포션. 옆으로 빠져서 자고 엘리트 자고 엘리트 자고 상점. 정말 완벽한 길이야. 아 첫 턴엔드 계속 말리네. 근데 첫 턴부터 때려 패는 전마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가방 급구. 가방 젠장. 자가 소리 하나 살까? 전타? 전방 전타? 전천? 어둠 냉기 요렇게 돌릴 것 같거든요? 차라리 제귀 하나 살까? 근데 제귀 지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닌데. 드로우가 조금 부족한가? 파지직 저거 냅다 지우고.
천천히 삽시다. 해시계 시몹. 해시계 시몹도 너프 돼가지고 저거 예전 같진 않아요. 냉정함은 하나면 되겠지. 저희 상자만 더 봅시다. 넘어가자. 내 체력 볶음. 제발 빌어먹을 전류 타격. 아니 저 전격. 오 갓기 갓학. 아니 또 나왔어? 감사해요. 뭔 일이래? 첨탑이 첨탑을 안 하는데? 이걸?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입니다. 포션 벨트. 서지 편향 너무 달콤하고. 아이 바늘. 일단 서지 편향 때문에 되게 세긴 세. 킹머항 머머항. 아 헐. 내가 이걸 먹어도 될까? 약간 요런 느낌인데. 하나 더 지우자. 뭐 주면 될까? 수비 주면 되겠지. 도움도 안 되는 거. 변화시키기? 변화할 거 있나? 뭐 딱히 없지 싶은데. 번구? 아니 근데 번구 정도 하면은 양호하지. 결국 수비인가? FTL? FTL도 확실히 바꿀만 하네요. 그래도 금강저 있으니까 커버치 하겠지. 킹선 가슴기.
아, 새마왕 달달하다. 왜 레이저 포인트 안 썼지? 갓대기잖아. 새마왕 힐 너무 달달하다. 개꿀. 와, 힐량 봐. 방열판도 오케이인데, 딱. 소시 편향 잡힘 미쳤네. 흑옷의 계열잡이거든요. 와, 진짜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 되지? 네가 그렇게 호기심이 많아? 창공지능은 좀 아, 뭐 당연히 졸아야죠. 창공 세마왕.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좀 맞아도 창공 세마왕으로 돌려받을 수 있네. 오, 졸라 세. 개센. 제가 상환 받겠습니다. 딱 플라즈마 구체까지 나오군. 왜 이렇게 첨탑이 잘 대해주지? 게임을 시작하지. 히오스님 반갑습니다. 지금 잘해주는 것은 창방 때 조지기 위해서다. 지금 웃어둬야 합니다. 나중에 걔 망할 거기 때문에. 세머항 힐좀 합시다. 망치 덕분에 강화돼서 들어오는 거 봐. 미쳤다. 넌 강화될 필요 없는데. 어, 편향. 창공지능이나 하나 더 나오면 안 되냐? 창공지능 하나 더 나와야 힐좀 편하게 할 텐데. 시너지 미쳤고. 흑옷의 눈에서 빛나는 이유가 눈물을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풀피는 채우고 갑시다. 빼꼽님 반갑습니다.
와, 초강보험 왜 이렇게 잘 나와? 넌 뒤졌다. 이게 게임이죠. 조강보험의 편향까지. 세버함 너무 달달하고. 빗머리 항아리. 그저 빗. 체력탄 하나. 2016. 뭐가 뭐지? 체력 꼴랑 1. 편향이겠죠, 역시. 전천이나 편향 정도인 것 같은데. 편향이 1 밀집 더 주니까 편향으로 합시다. 돈 없다. 아, 여기서 가방을 못 사네. 돈 좀 아껴올걸. 천천들. 하, 차라리 여기서 한 대 맞고 백년 퍼즐 보는 게 더 편할 텐데. 그럴 순 없네. 아유, 이런. 에서는 따서 갚지도 못하고. 창방, 미쳤어, 진짜. 창방은. 창방은 진짜 미쳤어. 아무튼. 창방은 진짜 역겹다. 어, 창공지능 나왔다. 스톨링각. 자, 스톨링하자. 와, 빗머리 양아리. 빗빗빗빗빗빗. 그저 빗. 메아리 오스텍.
모든 걸 가진 디펙트. 아이 미친. 야 왜 플라즈마만 나와? 야, 저거 죽여 빨리. 비늘까지 걷어내기 써야 되나? 걷어내기 써야겠죠. 아, 뭔 버퍼가 나와? 버퍼 치워. 서지가 빠져버렸죠. 똥퍼. 저게 안 나왔네. 청전기 방전. 아, 걷어내기도 이상한 데 빠지고. 드로우 진짜 말린다. 아, 나 저거 썼지. 청전기 방전. 볶음인데 그냥 맞을 걸 그랬나? 잘못했어, 이 정도면. 깼네, 깼어. 깼는데 뭘 걱정했지? 징. 이긴. 이지. 와. 되게 잘 풀렸네. 아니, 왜 이렇게 강화카드 많이 나왔어? 아, 진짜. 강화카드. 와, 세상에. 카드 다 강화돼서 나오고. 대게 나와서 엘리트 때려잡고 병불 서지 넣고 그릇으로 최대 체력 올리고 왕관 집었는데도 다 강화된 카드 나와서 집고 실과바늘에 토리에다가 다체에다가 포션 벨트까지 세머리 항아리로 스톨링까지 하고 상점에 데이터 디스크를 팔질 않나 마지막 심장전에 청동비를 나와서 딜 보조도 해주고
아스트롤랍의 이 서지도 미쳤다 진짜. 킹갓 서지를 두 장이나 줬어. 사실 내 덱에 창공지능 없어. 저거 백색소음에서 나온 거지. 아, 미쳤다 미쳤어.